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여기는 부곡 ICD, 의왕 ICD 입구고요. 여기 지금 제가 반납을 하러 들어갈 건데요. 일단 들어가는 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솔직히 이름을 제가 기재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여기가 어디다만 일단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ICD 입구 사거리고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공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름 공개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영상으로나마 잠깐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군으로 나눕니다. 6군. 여기는 1군이고요. 1군 들어가는 문. 그리고 요 중간에 철길. 철길 보이시죠? 철길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2군입니다. 2군. 2군. 1기지, 2기지로 나뉘는데요. 1기지에 총 4개 군이 있어요. 1군, 2군, 3군, 4군. 들어오면서 차례차례입니다. 차례차례대로 1군, 2군, 3군, 4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늘상 있는 일이고요. 여기서 잘못 걸리면 1시간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못 걸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요. 이게 지체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ICD 안에 차가 많든가 아니면 기차가 들어왔든가. 철송으로 올라온 차들이 들어오면 차들 다 막습니다. 막고 철길을 엽니다. 그럼 이제 철길을 여는 순간 저희는 뒷전이 되겠죠. 기차가 다 지나가고 그래야 잠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는 다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돈을 주고 되는 거라, 짧게는 하루에 10,000원,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륙 기지가 많이 막히면 오전에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도 반납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오늘 오전에 반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11시인데 11시 반 안에 들어가야 반납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알겠죠? 일단은 여기는 2군입니다. 2군. 2군에는 지금 한계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한계 업체.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던데 1군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을 중간에 만났습니다. 차가 완전 새 차입니다. 완벽하게 새 차입니다. 이렇게 부곡 바닥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좀 편법으로 원래는 좀 저쪽 중간근역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요 앞에서 이제 하차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로 들어왔다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지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못 내리면 오후에 내리죠, 뭐. 여기는 3군입니다. 여기는 3군이고요. 여기는 총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업체에
4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복잡한 데가 여기에요. 3군이에요. 4군도 솔직히 뭐 큰 덩어리로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네 개예요. 4군도 네 개인데 한 군데가 이제 큰 데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군데라고 합니다. 여기가 4군입니다. 4군. 여기 4군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세척장도 있고요. 사고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사고를 들어가니까 사고 들어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솔직히 진짜 복잡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게이트밖에 없어요. 게이트가 하나에서 제가 지금 들어온 게이트 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 구간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가 한 군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여기가 한 군데. 그리고 요 다음에가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곳은 여기입니다. 일단 반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길에 다 합시다. 오늘 2기지. 2기지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보셨던 1기지 입구 사거리고요. 1기지 입구 사거리에서 직진을 쭉 나오는 길로 나오다 보면 2기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기지는 조금 좀 1기지랑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2기지가 특성상 좀 좁다 보니까 조금 차가 많이 막힐 때는 많이 막힙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금 제가 특정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깡통 보이시죠? 깡통도 줄 서는 길이고요. 여기가 이쪽 라인이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는 바깥에서 검사를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서 있습니다. 여기가 2기지고요. 여기가 2기지고 여기는 이제 크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제 한 군데에 두 개 업체가 있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검사받고 내리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5군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5군, 여기가 6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긴 4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4군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도 복잡은 합니다. 여기다 잠깐 차를 대놓고 상차증을 끊어오겠습니다. 상차증을 끊고 여기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복잡해요. 여기저기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한 감이 있어요. 부곡에서는 사고 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저는 다시 일기지로 넘어왔고요. 부곡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부곡이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부곡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 중에 부곡이 어렵다, 부곡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곡에 있을 때 부곡으로 승용차 타고 넘어오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고생하세요, 형님. 아무튼가 부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업체를 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한정적으로 알려드린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보고, 업체가 거론이 돼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